우리 재주님 오지랖도 있고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챙겨주고 모든 걸 이렇게 내가 다 해주고는 싶은데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여건이나 여력이 참 따라주진 않아요. 그거는 고 마음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인덕도 없어요. 사람한테 내가 주고 뺏기는 형국. 나는 이만큼 베풀어줘도 뺏기고 내가 이걸 잡으려고 해도 뺏기고 그런 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은 뒤통수 맞기가 딱 좋아요, 사실은. 이용당한다, 배신당한다,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격으로 갈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말의 충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의 충이라는 건 말을 잘못했어도 또한 실수가 될수 있다. 나는,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고, 나는 별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가 들었을 땐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의 충이라고 해서, 상충이 난다. 충돌 같이 충이 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좋게 말하는 것도 그 상대가 되면 가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충이 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발 빨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우리 사장님 보면. 근데 내가 마음만 바쁘고 몸만 빠르다는 거야. 예, 그거는 고 실속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금고창고라고 그럴게요. 금전창고. 금전창고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사주가 여자 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 난 남자잖아. 여자 같은 사주들이 어떻게? 꼼꼼하기도 하고, 삐끼임도 좀탈수 있고, 또 그릇이라 해야 되나? 여자 같은 그릇이기 때문에, 약간, 여자 같은 애 같은 성향을 또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와이프한테 기대야 돼요. 내가 와이프한테 기대고 살아야 돼요. 와이프가 나한테 기대는 게 아니고 맡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모님하고 우리 사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와이프는 제주꾼이고 와이프가 오히려 나를 더 케어해 줘야 될것 같고 내가 와이프한테 더 기대가 해야 될것 같고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나 와이프 지금 사주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신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사주 몰라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짐이 참 마음이 무겁다. 우리 사장님이. 뭔가 좀잘 돼서 확 뭔가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그게 잘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상 답답하고, 마음은 항상 갈증이야. 항상 갈증이 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직까지도, 내가 내 직장이라고 할게요. 아직까지도 이거다 하는 게딱 잡히지가 않아요. 이거 해볼까, 아니, 요걸 좀더 하면 어떨까, 요걸 하면은 더 나을까,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란 소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계속한 갈증, 답답함,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벌려가려고 해도 나중에 없어요. 온데간데 약 어디 갔지? 발이 달렸나? 잘 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 사장님이 오지랖이 좋거든. 제가 아까 말했지, 오지랖이 좋다고 이것도 챙겨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뭐도 해야 될것 같고, 사교성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쓰는 것도 물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지랖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쓰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없어도 이거 사고 보고 쓰고 보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주에 그렇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서 바꿔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원래는 사장님은 재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재주. 손재주도 있어야 되고, 맥가이버 같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줄 알고. 조금씩 다양한 방면으로 할 줄은 아는데, 정확하게 이것하고 내가 탁 내세워서 뭔가를 뚜렷하게 하기가 버거워요. 버겁다는 건 힘들다. 그걸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게 참 조금 관건이긴 해요. 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직업이 이제 전문직인데 이거 봐, 이거 직업이거든요. 이거요? 네. 근데 이제 남 밑에서 기사로 불러주고 일을 하는데 이제 차례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영업력 역시 좋았어요. 뭐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내가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살겠다. 왜냐하면 넌 밑에서 영업력을 하니까 다 성공을 해서 영업력 1등도 하고 날고 기는 놈한테도. 근데 이제 내가 내 기술로 영업을 하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기술을 배웠거든요. 그래가 기술을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영업을 하기가 싫은 기라요.
내 사람을 상대하고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왜 영업을 해야 되나 맞아. 그게 하기가 싫은 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전문직 궤도에 올랐는데 일은 하기 싫고 뭐몸 가대고 있다면 그러고 또 해야 됐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차려 가지고 좀 사업은 있는가? 그러고 또그 집사람하고 또 동업을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계속 쓰는데 사람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해야 돼. 옛날에 해야 했는데 내가 안 했거든요. 고생시키기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사람 쓰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같이 쓸까? 지금 이것도 고민 중에 집사람도 약간 전문직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리 잡아가지고 지도 수입이 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우리 사장님이 고민. 아까 말했듯이 그래. 이걸 하려니 이게 하기 싫고, 이거 하려니 이걸 놓치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다 이거다 하고 틀이 안 잡히는 거라 항상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이거 하니까 갈증이 나니까 요거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따게 되고, 또 이걸 하니까 또 저기 하기 싫고. 이렇게 항상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거든, 그게 곧. 네. 그렇지. 제가 그게 이렇게 계속 와좀 있어요. 실증을 많이 내는가, 뭐 직업운이 좀뭐 변덕이 이런 게좀 심하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뭐 사주팔자 직장 생활은 또안 맞다 하더라고 제한테는 그때 맞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장님 사주로 보면은 부지런하고 발 빠르고 재주꾼이기 때문에 영업직이 사실은 맞습니다. 영업으로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막 움직이면서 이제 관상도 좋으시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을 땡겨오고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정작 내게 돼버리면 내 기운이 그만큼 뺏겨가야 되고 내 운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거든. 그러려고 하면 사장님이 내가 영업하고 내가 남 밑에 일을 하고 남 밑에 했던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 밑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을 욕심에서 누구나 할수 있지만, 내가 사장님의 보는 그 그릇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남 밑에 있는 게더 수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걸 하게 되면 집세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많을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뭔가, 아까 내가 사모님한테 기대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사모님하고 같이 뭔가 이루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하고 있는 거를 버리지는 말아라, 이런다. 하고 있는 거를 완전히 버려서 올인해서 하지는 말아라. 여기 너무 올인해가지고 부수입적으로라도 사모님이 뭔가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을 좀 쓰더라도, 진짜 뭐 사모님이 한 번씩 와서 그냥 도와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하는 것까지 다 놓아버리면 나중에 뭔가에 우리가 뭔가에 조금 불미스럽거나 조금 뭐 힘들어도 이쪽에서 충당이 되는데, 같이 힘들어 버리면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운 쪽으로 봤을 때 사단이 확 열리지는 않았어요. 운 쪽으로는 내가 한 55, 6, 그 정도 가셔야 내가 뭔가에 조금 변화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변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뭔가에 몰입해서 사모님까지 직장을 다 그만둘 정도로 해서 뭔가 같이 몰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체계를 어느 정도 사장님이 잡아놓고 하실 것 같으면 좀 잡아놓고 내 운이 좀 상생을 했을 때, 그럴 때 사모님이 투입돼도 괜찮다. 근데 지금의 당장에 사모님과 같이 뭔가를 확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다, 제가 볼 때는요. 도 아닌 모겠지만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인연법에서 만나야 되겠죠. 근데 사장님이 또 이렇게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남의 거는 잘 되는데 내게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남의 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누군가를 벌어주고 누군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내 거를 소장해서 내가 땡기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사실 남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좀 안전하게 내가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내 거를 하는 게 뭐. 지금도 전문직 체크를 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분류가 두 분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이제 주택이나 농물들 이래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 신축에서 일을 해가지고 쭉 일을 했어요. 이제 사람을 쓰고 이제 저도 자리를 잡았지. 그러다가 이제 좀 돈도 안 되고 사람도 치이고 이래가지고 바깥에 놓았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놓아가지고 한두달 일이 잘 됐는데 한몇달 사이에 오토바이가 사고를 받고 손이 다치고 뭐
속이 있다 아닙니까? 보통 장염하면 일주일만 가는데 한 보름씩 한 달씩 가고 아파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 4, 5개월 사이 계속 겹치는 길에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게 괜찮으면 저게 터지고 저게 괜찮으면 이게 이게 터지고 뭡니까? 그게 내 운인 거거든. 사실은 운이 받쳐줘야 이것도 받쳐주고 저것도 받쳐주는데 그게 안 되면 뭐를 깨지든 뭐가 나가든 자꾸 불미스러운 것들이 생겨요. 그때는 진짜 이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이런 일이 그쵸, 그쵸. 닥치니까 중간중간에 뭐 그러니까 돈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닥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흐르니까 그게 이제 끊치면서 일이 생기면서 돈이 억수로 잘 벌리더라고요. 일도 막 계속 많아지고 그러다가 와 진짜 일하다 부자 되겠나 싶을 정도로 있다 아닙니까? 막 벌고 쓰기도 막 썼거든요, 솔직히. 그러다가 올 초에 딱 되고 나니까 이게 뭐한살더 먹어서 그런가 이제 뭐 삶의 열정이라는 목표 있다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이렇게 안정해지면서 내가 뭐뭐 뭐 하기도 싫고 있다 아닙니까? 내가 또 실증이 났나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변덕스러우니까 한 가지에 만족을 못 하거든, 사장님이. 그럼 이게 잘 되면 저게 터지고, 저게 잘 되면 요게 터지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맞으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맞으면 이게 뭔가가 항상 부족하단 말이야. 내 항상 사주가 내 사주 안에 뭔가가 계속 부족함을 찾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도 사장님이 왜 이런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거를 더 사실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고, 저렇게 해서 저렇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사장님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충당해서 대화를 조금 제가 더 해드릴 거고요. 이걸 끝나고 나면. 우리 사장님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사주, 거기에다가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보강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